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예정에 없던 감찰 관련 브리핑을 갖고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이와 같이 감찰 결과 확인된 총장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해 금일 불가피하게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 청구 혐의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해서도 계속 엄정하게 진상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총장 비위를 사전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 조치하지 못해 그동안 국민에게 많은 심려를 끼친 점에 지휘 감독권자인 법무장관으로 매우 송구스럽다며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총장은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처를 내린 데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부끄럼 없이 소임을 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추 장관 브리핑이 끝난 뒤 대검찰청 대변 인실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